산간마을에서 많이 쓰는 화목 보일러는 난방비를 아낄 수 있지만 화재에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 보일러 주변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화재 초기에 불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 위로 거세게 타오르고 불씨가 강풍에 날리면서 사방이 불바다가 됐습니다. 지난해 5월 고성에서 산림 123헥타르를 잿더미로 만든 산불은 처음 주택 화목 보일러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연통을 부실하게 연결한 탓에 불씨가 날리면서 불이 난 겁니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목 보일러 화재 가운데 4건은 산불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작을 태운 그을음이 가득한 화목 보일러실. 천장에 설치된 간이 스프링클러 주변에 불을 피우자 순식간에 물줄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보일러에 연결된 수도배관을 활용해 간단하게 설치했지만 불이 나면 119 도착 전에 크게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홍천의 한 기업에서 물품을 기증받아 동해안 6개 시군과 홍천군 1020가구에 화목보일러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산림에서 가깝고 홀몸 노인 등이 거주하는 취약가구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초기에 화재 진압을 할 수 있어서 주택 화재뿐만 아니라 산림 화재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목 보일러는 장작을 사용하기 때문에 난방비를 아낄 수 있지만 화재에는 매우 취약합니다. 불티가 잘 날리고 연통에 재가 눌어붙는 데다 복사열 등으로도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보일러와 달리 설치나 검사 규정이 없고 안전장치 의무 설치 대상도 아니어서 안전 문제가 줄곧 지적되고 있습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확대 설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